안녕하세요, RM이고요. 방사선 현장에서 뭔가 이 중간을 맡고 있고 뭔가 좀 애매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진입니다. 오늘은 귀엽게 노란색을 입었고요.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영원한 여러분들의 희망.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뿌잉뿌잉. B라고 하고 김태형이고 본명은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TS의 정국이고 나이는 24살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비의 앨범을 뭐랄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보자면 정말 멋있고 최고다. Life goes on. 편안, 안정, 행복, 힐링 멤버 아미. 비 위로 행복 우리 너 나. 방탄 답다. 쩐다. 늘 하던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더. 저는 태영이가 쓴 노래 블루 앤 그레이라는 거 좋아하는. 네. 잠시 매번 같은 하루를 주네. 역시 멤버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고 뭔가 이렇게 또 친구들이 곡을 썼다는 점? 이 점이 너무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메시지가 저희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 비 앨범에서는 제가 믹스테이프에 수록하려고 했.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 안무를 시킬 줄 몰랐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약간 간단해야 될 것 같은데? 삶은 계속 간다. 삶은 계속 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평화로워요. 드라이브 할 때도 좋고 듣기 편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제든지. 네. Life goes on 그냥 뭔가 아무런 생각 없을 때 따라 부르기에 굉장히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멍 때릴 때. 고소는 한강변에서 자전거 탈 때, 또 노을 지을 때, 또 아침에 메이크업하고 또 이렇게 개가 지을 때도 아주 좋다. 진영, 그냥 진영의 얼굴만 봐도 재미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네. 요즘 가장 개그콘트가 잘 맞는 친구 뭐 정국이나 RM 뭐 눈만 쳐다봐도 웃기는 그런 애들이 있죠. 예. 요즘은 아직 제이홉 그리고 진. 이 둘은 정말 천사다. 엔젤.
다 차는 형. 나는 BTS에서 성냥팔이 소녀. 나는 BTS에서 그래도 중간 다리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열심히. 나는 BTS에서 힘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고기! 근데 진짜 어렵다 이거. 저는 책이랑 넷플릭스 섭렵으로 그냥 모든 하루를 다 쓰는 것 같아요. 그 운동이 좋습니다.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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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과? 아침을 알리는 상쾌한 그런 느낌. 라면은 고맙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물건은 이 바베큐 때를 착 세팅해가지고 바베큐를 이렇게 착 구우고 한 입 그냥 캬 하면은 아주 그냥. 요즘에 이모지 중에 이거 있어요. 초록색. 그 엉엉 우는 거 있는데 분홍색 캐릭터가 그거 잘 씁니다. 이거 있던데? 존재하게 만드니. 요즘 되게 그 좀 갑갑했는데 다이너마이트 나오고. 최근 날 존재하게 만드는 게 뭐 암 다 많은 게 있겠지만 요즘엔 그냥 이 하루하루 날 보상 같은. 당연히 이건 아미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있게 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팬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나마 힘을 낼 수 있게 만드는 나의 존재. 뭐 진짜 뭐 그냥 아미 여러분들 보고 공연하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뭐 지내는 것 같습니다. 멤버 아미 가족 지구에 계신 모든 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A채널 상황으로 다이너마이트도 나오고 B앨범도 나왔는데요. 원래 예상치 못한 선물이 더 반갑고 좋은 법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올해 2020년을 살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좀 고스란히 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앨범이에요, B앨범은. 정말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웃었고 고민도 많았고 지치기도 했고 당황스럽고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앨범들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 앞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멤버들이 진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앨범은 특히나 더 이번 앨범이 정말 저희의 진심이 담긴 앨범입니다. 저희가 정말 이제 아미한테 전달하고 싶은 곡들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저를 정말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삶에서 무언가 하나씩 이뤄가면서 또 저희도 생각해주시고 저희가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분명히 좋은 시기는 전 다시 온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잘 보내봅시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정말 많이 즐겨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 말고 말 말고는 애들이 말이 없네요. 맨날 감사하고 저희가 더 잘할게요. 행복한 하루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비 앨범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디 여기 오면 돼요? 어떻게 나와요? 한 번만 돌려주시면 안 돼요? 역시 자연광이 이쁘구만. 간단하구만. 또 하루가 날아가네. 나 다시 하면 안 돼, 이것만. 라면은 고맙지만 온돌 한글로 비이에요. 비디오를 보니 이거 참 기분이 좋구만. 믹스테이프에 수록하려고 했던 블루앤그레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쓴말이에요. 성냥팔이 소녀 요즘에 성냥에 꽂혀가지고 아가야! 아이자 안기자